이 김정은 깡패 때문에 또 얼마나 큰 경기를 겪게 될지, 얼마나 큰 불안을 겪게 될지 정말 불안합니다. 지금 저는 이 이재명 대표의 이 두뇌 구조도 굉장히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런 분이 정치를 하나 싶지만. 지난주는, 10월 첫 주죠. 지난주는, 그런 위기의식이 훨씬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젊은이들한테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다 괜찮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혼자라도 착하게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빛을 본단다. 이런 충고를 하잖아요. 근데 지난주 이 세상을 관찰을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별일 없이 잘살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통하지가 않는 그런 세상인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깡패가 너무 많고 그 깡패들이 너무 힘이 세서 우리나라한테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존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것만으로 되지 않고 저 깡패들, 저 불안당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앞길을 헤쳐나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과제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리더들, 정치인들이 지금보다 훨씬 똑똑해야 되고, 훨씬 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국민들께서 눈을 정말 크게 뜨고, 보셔야 되는 거죠. 리더가 제대로 하려면 국민들이 또 제대로 감시를 해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지난 어떤 때보다도 그 어려운 시절이 된것 같습니다. 그 깡패 1번이 푸틴. 지금 세계 경제가 이 푸틴 때문에 지금 또 경기를 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서는 더큰 깡패가 이제 김정은 깡패죠. 지난주에 미사일이 뭐 지금 네발 쐈죠? 지난주에 이 동아시아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이 김정은 때문에.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핵실험을 할 것이 거의 뭐 굉장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지금 저 인플레다, 미국 금리 때문에 가계대출이다. 지금 무역 수지 적자다. 수출 기업들 어렵다. 이러면서 아예 살얼음을 걷고 있는데 이 김정은 깡패 때문에 또 얼마나 큰 경기를 겪게 될지, 얼마나 큰 불안을 겪게 될지 정말 불안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번 주에는 사우디까지 푸틴 쪽에 서는 바람에 미국의 인플레 전쟁, 우리나라의 인플레 전쟁 다 지금 훨씬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우디 왕자, 이 살만이라는 그 모하메드 빈 살만, MBS라고 얘기하는 사우디 왕자가 마음을 요렇게 먹은 것이 멀고 먼 우리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지금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얽혀 있는 것이고, 이렇게 그 힘센 깡패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산 속에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그러면은 더 이상 우산 속에 숨어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면 돼. 이런 시절이 더 이상 아니게 된 이상, 훨씬 더 똑똑해져야 되고, 훨씬 더 단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민도가 높아져야지, 저 정치인들을, 사실은 이젠 정치인들을 끌고 가야 되는, 등을 밀고, 엉덩이를 밀고, 그래서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좀 오늘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푸틴의 핵 위험,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안 풀리니까 푸틴이 전술핵을 쓴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핵 위협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그 현실적이지 않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10월 7일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쿠바 사태 이후에 최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쿠바 사태 기억나시죠? 1962년에 그 미국 코앞에 쿠바에다가 미사일을 갖다 놓은 그 굉장히 위험한 저 상황이었는데 아주 뭐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는데 바이든이 이번에 쿠바 이후에 최고다. 60년 전에 비해서 지금 그 60년 동안 최고의 위험이다. 아마겟돈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뭘 아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정보가 있으니까 아마겟돈이다. 쿠바 이후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 푸틴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지금 경제 위기냐 아니냐, 인플레와의 전쟁 속에서 이게 커다란 태풍이 되느냐 아니면 조그마한 침체로 끝나느냐, 전 세계가 지금 사실 살얼음인데,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한 게 아니라면 전 세계가 지금 초긴장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마음 편하게 살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하고 큰그 연관이 없어 보였던 이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위기 불안에 아주 큰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욕이 나오죠. 욕이 나오는데 그더큰 욕. 어제 저녁 9일 새벽에 언제 어디서든 쏜다 이렇게 지금 그저 신문들이 받았습니다. 이 동아일보 오늘 신문인데요. 요런 걸 보이기 위해서 지금 언제 어디서든 우리 쏠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동해 바다에다 쐈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랑 우리나라를 사실 비웃은 거죠. 그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타격 목표별로 맞춤형 발사 능력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게 참 이게 이제 어제 새벽 얘기인데 문제는 이 자체는 지금 세계 언론에 별로 나질 않았습니다. 뭐가 났냐면 이게 며칠 전에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이죠. 10월 5일. 목요일, 금요일 이때인데, 이게 동아시아를 흔들었죠. 그리고 전 세계 뉴스에 다 났습니다. 왜냐하면, 5년 만에, 2017년 그때 기억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랑 우리 김정은이 둘이서 뭐, 하여튼 난리 부르스를 쳤죠. 2017년에.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고 간 다음에, 그 셀프로 위험을 없애면서 뭐 굉장히 좋아했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회담에 그 성과는 없었고, 그게 뭐 1년에 이제 난리 부르스였는데, 2017년에 한반도를 그 전쟁 일촉즉발로 몰고 갔던 김정은이 이번에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지금 세계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지난 10월 5일 날, 일본의 영공을 넘어서 4,600km를 가는 지금 이 보이시죠? 동해를 훨씬 넘어서 일본 영공을 넘어서.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됐냐면 첫 번째는 일본의 영공을 넘어서 갔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거리가 괌을 타격하고도 남는 거리. 괌에 이제 미국 기지가 있잖아요. 만약에 무슨 일이 유사시에 이제 괌에서 날라올 텐데 미군들이 이걸 타격하고도 남는 거리 4,600km. 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중앙일보 사설인데, 요거 보세요. 요 사진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일본 도쿄 시내 전광판입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홋카이도와 아오모리는 시민들이 다 이베큐에이션, 대피령을 내려서, 그 지하로 도망을 가는. 그러니까 아침 7시였다 그래요, 일본은. 아침 먹다가 이 미사일이 날라와서 사이렌이 울리니까 다들 아침 먹다가 숟가락 놓고 나가서 이제 대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옆 나라가 이렇게 난리가 났을 때 NHK가 긴급 특보를 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었냐.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아주 태평하게 토크쇼를 방영하고 있었고 지금 이런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안보 불감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보 경각심은 무뎌져 있고 정치권은 진영 싸움에 매몰돼 있고. 기억나시나요? 민방위 훈련 언제 했는지 기억나세요? 민방위 훈련도 사실 정말 요식으로 했지만 그나마도 최근엔 하지도 않지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 영공을 향해서 중거리 미사일을 두 발을 쐈고 그다음에 3일 만에 그 동해 바다에다가 지금 두발 단거리 미사일을 쐈고 올해 들어서 23번. 그러니까 43발의 미사일이 북한이 쐈는데 43발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완전히 지금 그 신경 안 쓰고 살고 있습니다. 미사일 또 쐈냐? 뭐 이러고 있죠. 물론 그렇게 된 데는 이전 정권이 뭐 맨날 무슨 불상, 미상 뭐 이런 게 날라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보의 경각심을 무너뜨린 것도 있지만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는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2017년에 전쟁 직전까지 갔다 그때 잠깐 신경 쓰고 그다음에 또 신경 안 쓰는 5년?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깡패가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3월 사진인데 이게 뉴욕타임스에 난 사진이에요. BBC 뉴스입니다. BBC 뉴스가 지금 뭐를 얘기를 했냐면 유엔은 남의 나라의 영공을 넘어가는 이저그 테스트
미사일 테스트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걸 미리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냥 그 사실 전쟁 선언이나 비슷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 그게 아닌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나쁜 짓이다. 이거 저 유엔이 금지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나라도 없다. 이건 굉장히 무례할 뿐만 아니라 그 선전포고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 갑자기 미사일이 우리나라 그 영공을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침 먹다 숟가락 던지고 도망가고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나쁜 짓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한다. 이뭐 저게 핵폭탄이고 그냥 미사일이고 간에. 그런데 이 BBC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2017년에 북한이 일본 영공으로 두 발의 미사일을 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핵실험을 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상황은 북한이 핵실험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인이다.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핵실험 임박이라는 뉴스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이 BBC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5년 전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 한반도를 그 전쟁 직전에 긴장으로 몰고 갔던 그때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 뉴욕타임스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5년 전하고 똑같은데 북한이 하는 짓은 국제 정세는 많이 변했다는 거죠. 인터내셔널 랜드스케이프가 많이 변했다. 왜냐하면 푸틴이 저러고 있고 전쟁을 이미 일으켰고, 전 세계는 지금 에너지 위기에다가 인플레이션에다가 팬데믹 뒤처리에다가 정신이 없다. 그래서 지금 푸틴 스스로가 지금 핵무기 쓰겠다라고 저러고 저 있고, 중국도 푸틴 쪽에 가깝게 서 있고, 그래서 지금 결국 뭐냐, 2017년하고 달리 중국하고 러시아가 유엔의 제재에 대해서 훨씬 더 적대적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5년 전하고 지금 북한이 하는 짓은 똑같은데,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어렵다, 국제 정세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평양은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ability to punish North Korea. 북한을 징벌을 할, 북한이 뭔 짓을 하든 징벌을 할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나라는, 남한은. 그 얘기는 정확한 얘기죠,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신경도 안 썼죠, 지난 며칠. 뉴스로 튕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한 거는 이재명 대표, 극단적 친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뭐냐, 북한이 미사일을 일본 영공으로 쏴버린 다음에 일본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래서 한미일이 지금 뉴욕타임스나 전 세계의 언론들이 저 뉴스를 크게 받은 것도 일본 영공을 날라간 미사일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군사 훈련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극단적 친일이다. 좀 놀라운 코멘트 아닙니까? 지금 이 와중에 우리가 미사일을 올해 들어서 지금 43발이 날라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딱히 우리가 뭔가 대응할 수단도 굉장히 미비한 상황에서 굉장히 걱정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정말 리더들이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목숨줄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좀 고민을 해야 될 때, 이분이 얘기한 게 한미 훈련이 극단적 친일이다. 아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제가 봤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인가. 그랬더니 일본을 끌어들여서 같이 군사훈련을 하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그래서 합동훈련에 대해서 정부가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안 한다고 약속해야 된다. 이게 지금 김정은이 하는 얘기 같죠? 이거는 진짜 김정은하고 깐부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런 정말 5년 전에 우리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고 갔던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어디다 대고 총을 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좀 저기 그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일이다? 극단적 친일이다? 여러분들 그 자위대는 자위대를 군대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죠. 군대로 보는 사람은 군대로 보는 사람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미 전 세계의 글로벌 파이어 파워, 그래서 전 세계의 핵을 제외한 그저 무력을 랭킹을 매기면 일본이 5등이에요. 우리나라 6등. 우리나라도 굉장히 대군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일본은 5등입니다. 우리보다 더 위에요.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입니다. 뭐 이미 군대죠. 그렇기 때문에 뭘 새로 인정해?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냐면 일본의 평화헌법,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의 평화헌법에 의해서 일본은 무력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선언했죠. 평화헌법 9조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에서 저 일본한테 가서 야 너네 군대 저 다시 만들어라. 지금 저 소련하고 우리가 지금 긴장이 저 심화되니까 그랬더니 일본이 뭐라 그랬냐면 싫다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는 군대 이제 뭐 국민들 사이에 저 군인 싫어하는 문화도 이제 많아졌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패전국이기 때문에 군대를 해도 제대로 못할 텐데 자기네 수준에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경제부터 일으켜야 된다. 우리는 그 경제하고 외교, 이거에 중점을 두겠다. 군대 안 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요시다 독트린이라고 해서. 그래서, 일본 군대는 자위대라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침범해 오지 않으면, 안 한다. 그래서 교전권이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침범해 오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그게 우리나라에 위협이 된다 그러면 군대를 보낼 수가 있지요. 근데 일본은 그걸 못하죠. 파병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공식적으로는 군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교전권을 가진 군대가 아니다. 자기네 나라에 들어온 침범한 세력에 대해서 전투할 권한은 갖지만 교전을 할 권한은 갖지 않는다라고 자기네 헌법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헌법을 고치면 군대가 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마음먹어서.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는 이미 무력이 강하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말고 또할 것도 없고 우리보다도 무력이 높은 나라고. 두 번째, 법상으로, 공식적으로는 일본이 지네 헌법을 바꾸면 정식 군대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지금 자위대랑 같이 훈련한다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 뇌회로도 어디 꽂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더큰 문제를 못 보는 뇌회로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가 이렇게 위협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친일이라고 한번더 공격을 해보려고 총을 이쪽에다 쏘는 거죠. 그래서 왜 하필 독도 근처냐? 독도에서 150km 떨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훈련 장소가. 우리 부산하고 대마다가 50km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이 얘기를 보면, 진짜 이게 멘탈이 정상이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분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요것도 좀 보셔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당이 반박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지금 죽창가 또 부른 자는 거냐? 극단적 친일이 아니라 극단적 무지다. 그래서 냉공을 부렸습니다. 저는 뭐 여기 완전히 동의합니다. 죽창가 또 부르자는 거냐? 극단적 무지다. 특히 이 표현 아주 좋아요. 극단적 무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는 금기현 전 대표께서는 전 원내대표께서는 이심 정심이다. 이재명의 마음과 김정은의 마음이 하나다. 이런 아주 좋은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뭐 이런 그 말들, 여당에서 나온 이런 표현들에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거. 지금 우리가 사실 뉴욕타임스에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근데 지금 5년 전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다 지적이 되고 있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냐? 외교 안보의 집중력, 단결력을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에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지금 무기는 좀 모질하지만
이런 단결력을 가지고 그리고 동맹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할 것이다. 이런 그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사실은 최소한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는 이 이재명 대표의 이 두뇌 구조도 굉장히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런 분이 정치를 하나 싶지만 여당의 대응도 믿음을 주기는 한참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를 비판하는 거는 다 맞는 얘기인데 국민들에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굉장히 묵직한 얘기들이 지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묵직한 얘기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를 굉장히 진지한 논의를 할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저는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북한은 핵을 가질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발언입니다. 이게 누가 한 발언인지 아시죠? 이게 그 햇볕 정책을 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비전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저는 존경합니다만, 북한은 핵을 가질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러면서 북한에게 햇볕 정책 하면서 많은 도움을 줬고, 그 현금도 갖다 줬죠. 나중에 대북 송금으로 사실은 불법이었다고 많은 문제가 됐었잖아요. 첫 번째 핵실험을 한게 2006년이고 사실 90년대 초부터 자기네가 핵을 가질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 중간에 그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 기간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이러고 있었던 거죠. 김대중 대통령 2003년에 북한의 핵이 아무리 있어도 어린애 장난감이다. 노무현 대통령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 김정일 위원장은 북핵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 임동원 저전 육사 교장이자 그 특사를 했죠. 북한 관련해서. 이 임동원이라는 분도 굉장히 존경받는 분인데도 북측은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없으며 현 단계에서 개발할 의사도 없다고 그 북한에 갔다 와서 북한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이분이 어느 자리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북한이 북핵을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믿었는데 지금 보니 잘못했다. 잘못 알았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지금 북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그 관점을 가지고 대한 거죠. 이건 뭐 저는 이 민주당 분들 얘기만 지금 옮겼습니다만 이건 대통령들의 말이라서 옮긴 거지. 이건 정치권 전체의 실패죠, 사실은. 여기에 반대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미국의 정보라든가,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어떻게 이런 얘기를 공론화해서 국민들한테 전달하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민방위 훈련을 미사일이 날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훈련이 전혀 돼 있지도 않고,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고, 그러면서 핵은 우리 저기 목에 겨눠져 있고, 일본 영공을 향해서 막 날아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사훈련 한번 했더니, 정부더러 사과하라고 하고 있는 야당 대표가, 아주 총체적인 난국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주시를 하고, 특히 이번 주, 많은 국제 언론들이, 김정은이 이번 주 시작하는 중국의 공산당 회의 있잖아요. 그거 끝나거나, 뭐, 직후에, 핵 테스트를 할 거다라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초긴장인 거죠. 이게 정말 화나는 일이죠.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이런 위협들이 우리를 겨누고 있다는 거는 화나는 일이지만 화내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잘 뚫고 갈 거냐, 지혜롭게. 잘 돌파하고 이것을 잘 관리해서 위험을 없애는 게 중요한 거죠.